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 스튜디오 강의를 이제 여러분이 멋지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세계 컴퓨터 스마트 장치로 자신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비디오도 사진도 파워포인트도 마음껏 보여가면서 멋진 가상 공간 내에서 여러분 컴퓨터가 방송 스튜디오가 되게 하는 새로운 신나고 흥미진진한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강의를 들으려면 교실을 가야 되고 칠판에 있는 강의실에 강의를 하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실 밖의 스마트 세상으로, 또 한 번 한 강의는 영원히 그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 강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 스튜디오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프레젠테이션 강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 컴퓨터에서 강의를 만들고 방송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원격학생에게 아무런 추가의 장치 없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만약 전세계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양방향으로 상대방 핸드폰에 상대방 컴퓨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튜디오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스튜디오다,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 장치하는 장치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감히 이 장치를 저는 스마트 프레젠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장치에서 양방향으로 주고받고 상대방의 얼굴을 상대방 카메라로부터 여러분 컴퓨터에 보아가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것이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열 군데에 함께 강의를 하는 콜라보레이션, 소위 협업 프레젠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스마트 컨퍼런스다, 즉 스마트 장치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눈을 마주하는 그러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강의를 교실에서 해서 교실에 하는 학생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세계 누구에게나 방송이 된다. 강의실에서 한 강의는 녹화되지 않고 다시 강의를 들으려면 선생님이 다시 강의를 해야 되고 학생이 다시 강의를 들어야 되든 2015년 이전, 즉 다름의 이 스튜디오의 탄생 이전의 시대와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감히 분리할 수 있다. 그것이 한국이 낳은 기술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특허 기술로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강의가 여러분 교실의 60명, 40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수백만 학생에게 방송이 무료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새로운 놀라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 플랫폼은, 화상회의 플랫폼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에 의해서 갖추어진 스마트 플랫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 위에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듯 이 스마트 고속도로 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자신 있게 남기고 그 내용이 후세에 영원히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여러분의 강의를 남기는 e-learning 스튜디오입니다. 이 e-learning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노트북의 USB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나갈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과 또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함께 나가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림을, 만약에 비디오를 마음대로 보내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보이다가 파워포인트로 가면 아까 보였던 파워포인트 그 장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의 전환은 마우스 하나에 의해서 크고 작고 더 크고가 제어가 돼서 그 위에 여러분이 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실시간으로 포인팅과 드로잉과 파워포인트 체인지와 슬라이드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30분, 1시간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익숙해진다면, 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5분 안에 쉽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장치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마우스는 왼쪽을 누르면 전에 했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나오고 오른쪽을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가 전개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 휠을 돌려주면 이 마우스 휠에 아래로 돌리면 모니터가 커지고 위로 돌려주면 작아지게 되는 제어에 의해서 카메라 작동자 없이 여러분 혼자서 노트북만 가지고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가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이 안에 다양한 스튜디오 이그샘플들이 예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로딩을 하게 되면 바로 프리세팅된 장면과 스크린을 가게 되고 그 스크린 내에서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다양한 환경의 장면을 만들어내도록끔 하는 풀 3D 펑션에 의해서 장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장면에 모니터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하면 마우스만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모니터를 3D 공간상에 돌려도 줄 수가 있고 또 그 모니터에 사람을, 강의자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주고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 그 다음 장면 또 제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모니터의 크기를 조정도, 사람의 크기를 조정도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세팅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다르게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은은한 배경이 돌아가는 걸 직접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색상을 여러분이 여러분 옷과 지금 제가 약간 푸른색이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바꾸는 배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살짝 바꿔주기만 해도 느낌은 완전히 다른 스튜디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장면을 여러분이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느낌을 강조해서 이렇게 뒤에 배경을 은은하게 갈 수 있는 장면을 만들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밀리언 달러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듯 전문가 같은 방송이 여러분 손으로 이루어지게 만든 혁신 제품을 다름이 만들어서 감히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시스코도 폴리컴도 아도비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면을 줄이고 키우고도 되고 이 장면에 나오는 느낌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배경 느낌만 살짝 바꿔주면 다음 장면도 유사한 느낌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한 환경의 강의는 더욱더 몰입감을 줘서 이 세 가지 씬, 크고 작고가 자유롭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여러분 노트북에서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강의를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신나는 프레젠테이션의 세상을 이제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녹화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LMS에 올려 사용하는 것 외에도 더욱 놀랍게도 이 강의는 무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세계 가장 잘 알려진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누구도 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텔레비전에 설치되어져 있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양방향
화상회의를 아홉 군데와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하는 이 비디오가 이 비디오 화면 그대로가 전 세계 시장에 전 세계에 누구하고도 스마트폰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 되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 그대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교실에 만약 원격지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원격 교육의 완벽한 선생님 얼굴과 선생님 자세가 보이는 솔루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구글의 행아웃을 통해서 전 세계로 같은 아홉 군데 다른 교실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강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강의 내용은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가 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그 강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장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화면에 발표자의 모양을 이렇게 잡고 변화를 시키면 또 그 내용을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그 안에서 스크린의 모양을 바꿀 수 있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이 장면을 실시간으로도 바꿀 수 있는 편리한 장치가 마우스 하나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장치를 통해서 새로운 스마트 세상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의 강의가 올라가고 스카이프로 전 세계 어느 곳과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구글에 의해서 양방향 행아웃을 다른 교실, 다른 분들과 할 수 있는 이 모든 기능이 동시에 일어나는 다름의 핵심적인 기술을 여러분들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강의가 스마트 세상에 영원히 살아남는 강의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에게 들려주고 방송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대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